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테이크어웨이에 이어서 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하프도 테이크어웨이만큼 정말 중요한 구간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네, 저번 시간 테이크어웨이를 잠깐 복습을 하면요. 테이크어웨이 때는 이 삼각형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살짝 코킹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옆에서 봤을 때내 배꼽과 그립 끝의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프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코킹이에요. 테이크어웨이에서 약간 이미 벌써 시작을 코킹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 하프에서는 조금 더 코킹이 수월하게 되는데요. 이 코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킹은요,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것을 코킹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은 코킹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엄지 쪽으로 꺾이는 동작이 코킹인데, 여러분들 소주 많이 드시죠? 네. 소주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이렇게 먹죠? 이렇게 옆으로 먹지 않아요. 이렇게 먹습니다. 이 동작이 코킹이랑 똑같아요. 소주를 먹듯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이게 바로 올바른 코킹입니다. 자,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지나서 코킹을 소주 먹듯이 착 하면 이제 올바른 하프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때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내 몸과 팔의 간격이에요. 어드레스 때내 가슴과 팔의 간격이 예를 들어서 30cm다. 그러면은 하프에 가서도 똑같이 이 간격이 3cm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팔로 당기면서 안으로 가면서 이렇게 좁아지거나 아니면 너무 인위적으로 팔로만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괜히 더 멀어지는 이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축딱 고정해 놓으시고 내 가슴과 팔의 간격, 이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요것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간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이 간격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백스윙 탑을 딱 갔을 때, 간 후에 이제 다운스윙을 할때 몸을 이렇게 탁 쓰잖아요. 몸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좁아지면서 레깅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좁아지는 듯한 백스윙이 나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몸을 쓰게 되면 공간이 없죠. 그래서 결국엔 릴리스 때 손을 풀어치게 되면서 또 미스샷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파워풀한 스윙을 하고 싶으시고 좀더 힘을 공에 싣고 싶으시면 내 손과 가슴의 간격이 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몸을 탁 섰을 때이 레깅 동작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이 간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는 항상 손은 내 가슴 앞. 뒤쪽도 아니고요. 앞쪽도 아니고요. 항상 손은 가슴 앞. 요것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스윙 플레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혹시라도 레슨을 받는 프로가 없으신 분들은 혼자서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번 시간 테이크어웨이와 이어서 오늘 하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테이크어웨이와 하프는 스윙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영상, 그리고 저번 시간 영상 모두 다 복습하시면서 좋은 스윙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